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저는 화요일마다 6호선 응암역에 있는 저희 글씨 선생님에게 글씨 수업을 들으러 가는데요. 오늘 문득 글씨를 쓰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합류한 콜라브로라는 팀의 멤버들의 이름을 캘리그라피로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콜라브로 멤버들의 이름을 캘리그라피로 재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작업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처음은 푸우 형님입니다. 푸우 형님의 첫인상은 참 편안한 이미지였습니다. 항상 웃으시는 모습에 형 같은 이미지로 이런저런 고민이나 이야기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미지와 함께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가득해서 에너지 넘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곡선이 많은 획과 함께 동적인 느낌이 드는 서체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한글과 영문을 같이 작업했고 몇 번의 피드백을 받고 완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우키 형님입니다. 우키 형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많이 보고 배운 분이었는데요. 항상 웃는 모습에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주는 모습과 함께 장난기 많은 모습이 사람을 참 기분 좋게 한다는 느낌이 들어 동글동글한 서체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일부러 모음들을 삐뚤빼뚤한 모습으로 표현하여 장난기 많은 모습으로 완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큐 형님입니다. 규큐 형님의 첫인상은 왠지 믿음이 가는 둘째 형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조용한 말투에 듬직하면서도 세련된 도시남자 같은 모습을 생각하며 필기체의 느낌으로 글씨를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미TV의 여미형님입니다. 여미형님은 저랑 말이 잘 통하는 셋째 형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런저런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도 잘 통하고 유쾌하고 젠틀한 모습을 생각하며 글씨를 써보았습니다. 하지만 작업 후에 피드백을 받았을 때 의외로 귀여운 모습을 원하셔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로켓펀치 형님입니다. 로켓펀치 형님은 중저음의 목소리와 진지함 속에 개그 욕심이 가득한 제 생각보다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의 매력을 생각하며 저 나름 가장 잘 쓰는 글씨체로 작업해보았습니다. 다음은 감성필름 형님입니다. 매번 오리가면의 모습을 보다가 콜라브로 모임에서 만난 감성형의 모습은 영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긋나긋한 목소리와 감성 넘치는 모습을 생각하며 제가 직접 쓴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연필로 쓴 듯한 글씨를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콜라브로의 막내 형 감독입니다. 형 감독은 유일한 20대답게 에너지와 아이디어가 넘치는 모습과 함께 자기 분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는데요. 형 감독과의 상의 끝에 우리나라의 고전 서체인 궁서체를 약간 변형하여 저만의 글씨체로 자신만의 고집과 신념을 갖고 영상을 만드는 형 감독의 모습을 붓의 질감을 통해 표현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콜라보로 모임에서 처음 배웠던 두 형님의 이름도 글씨로 한번 써보았는데요. 미샤 형님은 영상에서 보던 것처럼 멋진 영상미를 보여주는 필름 메이커의 모습과 친근한 이미지를 생각하며 글씨를 써보았고, 제이엔 형님은 생각보다 귀여운 모습과 섬세한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와 다르게 파워풀하고 매력적인 작업의 모습을 생각하며 글씨를 적어보았습니다. 자, 어떤가요? 잘 보셨나요? 오늘은 제가 콜라보로 멤버들을 만나서 이야기했던 것들과 멤버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토대로 멤버들의 이름을 캘리그라피로 재해석해 보았는데요. 옛말에 서역이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글씨는 곧 그 사람이다 라는 말인데요. 이 말처럼 글씨에는 수많은 의미와 그리고 이미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격, 그리고 누군가의 감정, 그리고 나아가서 누군가의 인생을 담는 것이 글씨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도 글씨를 통해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들을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성 가득한 리노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